2015년 수협의 경영 혁신 성공을 위해서라면 전략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수협은 올해부터 대내외 광고를 통해 수협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낮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저녁에는 유흥을 즐기는 인파로 언제나 사람이 많은 강남역. 이곳 한 영화관 건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지난해 12월부터 수협을 홍보하는 영상이 하루에 85회 이상 송출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어식백세를 비롯해 수협보험과 수협은행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어업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영상 문구에 길을 가던 시민들도 한 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이 홍보 영상은 2015년 11월 말까지 송출될 예정으로 올 한 해 수협보험과 수협은행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 영업점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협은 1월 한 달 동안 보도 채널인 연합뉴스TV에 수산물 소비 촉진 광고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5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수협은행과 수협보험, 경제사업 등 수협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고, 더 나아가 수익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